자, 대구의 너구리 식당입니다. 뭉티기 먹으러 왔습니다. 대구 뭉티기. 여기 전에 왔던 데인데 이 맛을 잊지 못하고 오늘 또 왔습니다. 세상에. 두 접시 시켰어요.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. 야, 뭉티기 양념에. 어우, 등골. 자, 사장님들. 이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진짜 제가 여기 있고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. 야, 이거 맛이 잊혀지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대구까지 왔어요. 아, 한 잔 기가 막히게 한번 먹어봐야겠네. 아. 자, 오늘은 참소주. 자. 제가 전에는 이거 그냥 소스를 그냥 막 찍어 먹었는데 이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배웠거든요. 잘 이거 좀 뭉티기 양념장을 잘 섞어가지고. 안에 딱 묻어가지고. 야. 묻어요. 양념 될 때까지 기다려요. 자, 일단 맛있는 참소주 한 잔. 쏴서. 전혀. 8시 돼서 거기 다 팔았어. 아, 바로 한 잔 더 해야겠어. 야, 부드러운 걸 싹 잘 빼가지고. 야, 쏴서. 와우. 야, 매콤 고소하고 이 비빔 양념장이 고기 사이에 살짝 살짝 조금 들어가가지고 너 참기름 마늘 여기가 제가 오늘 좀 대구에 생각보다 좀 늦게 도착해가지고 아우 늦어지면 어쩌지 했는데 여기가 11시까지 영업을 하세요. 근데 여기가 좀 고기가 이제 일찍 떨어진 날에 일찍 영업을 종료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와보실 분들은 한번 전화를 해보시고 오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. 야, 어떡하냐. 자, 또 묻어놓고 이번에 소고래 한 잔. 쏴서. 어이구, 하나 떨어졌다. 어쩜 이렇게 고소할 수가 있냐. 와, 크리미한 게 죽여줘요 진짜. 제가 오늘 또 두 접시를 시켰거든요. 지금 거의 한 접시는 한 절반 정도 먹어가는데 야, 때깔이 지금 여기 정확히 잘 보이시나 모르겠다. 너. 어야. 이 우둔살, 이게 지금 우둔살인데 뭉티기 나온 게 이게 기름이 없잖아요. 요건 구우면 그렇게 썩 매력이 있는 고기는 아니에요. 근데 생으로 먹었을 때가 가장 매력이 좋은 그런 부위거든요. 와, 많이들 아실 테지만. 그것 중에서도 대구 쪽에서 이 뭉티기는 무조건 당일 도축한 거로만 해가지고 사용을 하세요. 일단, 때깔.
입에 딱 댔을 때 찰기부터가 달라요. 사실 다른 뭉티기 집도 한번 좀 가볼까 했다가 여기서 제가 이 골 때문에 이 골을 따로 파셔가지고 간. 요거는 조금 이제 겁나시는 분들은 안 드시는 걸 좀 추천하고. 어우야, 큰일 났다. 아. 아, 이거 저번에도 줬었는데, 이거 탕국. 이것도 진짜 맛있거든요? 아. 야, 무 시원함이랑 좀 기가 막히네, 아. 야, 골 숟가락으로 안 먹어야겠다. 자. 기름장을 하나만 듬뿍 찍어 싹 올려가지고, 에이, 써서. 미치겠다. 진짜 대구 분들은 좋겠다. 맛있는 뭉티기집이 많아가지고. 선생님, 참 한 병만 더 주세요. 두 병째. 쏴서. 오늘 아주 안주빨 오지게 세우게 되는구나. 아우. 정구지. 정구지 나물. 넌. 야, 뭉티기 양념장에 딱 묻어둔 그 고기. 뭔가 모르게 참기름이나 이런 여파 때문에 그런지 좀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에요.
아. 한 접시 클리어. 한 접시 더. 오독 아삭한 식감 죽이고 유독 골 고소하고 크리미한 게 죽이고 아유, 소주를 못 참는 맛이야 진짜. 아우 쏴서 나와요. 이 뭉티기 양념장 처음 개발하신 분이 누구실까? 존경스럽다 진짜. 어? 동탄에서 3시간 넘게 운전을 하고 왔는데 그 다 보장받는 맛이 최고야 진짜. 아. 촬영 이제 20분이거든요 10분에 소주 한 병씩 그냥 사라져버리네 이 뭉티기에. 아. 자. 어마어마하다 진짜. 쏴서 네, 저 찍고 손님 좀 오셨었나요? 아 엄청 많이 오셨어요. 아 그래요? 다행이네요. 고기를 막 엄청 대량으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아니라 딱 이제 정해진 양만 해가지고 또 파시니까 그만큼 또 이제 그 고기 질도 좀 보장이 되고. 아 쏴서 아 참참참 우리 또 참참참 형님도 태고 오셔가지고 이 뭉티기 드셨었는데 사실 오늘 거기를 가볼까 했다가 저는 야 고민을 좀 하다가 저는 그래도 픽이 여기더라고. 거기는 안 가봤지만 물론 거기도 훌륭하겠지만 아 이거 묻어놓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왜 기다리질 못하냐. 아우 이 시간에도 손님들이 전화와가지고 혹시 고기가 있나 물어볼 정도로 아 여기가 진짜 고기 퀄이 진짜 훌륭합니다. 아. 장거리 운전해가지고 대구까지 와서 너무 맛있는 뭉티기예요. 아, 너무 만족스럽게 또 한 잔 잘해본 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 대구 오시면 뭉티기 혹시나 드시고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너구리 식당. 아 여기는 진짜 제가 따로 한 번도 촬영을 하러 올 정도로 여긴 진짜 맛보장. 그리고 소골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메뉴에 있습니다 등골이.
아, 등골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꼭 진짜 한번 와서 드시면 정말로 만족하고 가실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자, 설화사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우, 잘 먹었다.